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베이스 기타를 입문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콜트, 제가 덕베이스에서 리뷰도 많이 했죠. 콜트, 스윙, 그 다음에 데임. 지금은 데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이어 베이스가 있고 스콰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, 첫 번째 시간으로는 스윙 베이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느낀 피드백과 또 추천,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스윙 베이스는 저는 세 대 정도 만져본 것 같아요. 지원, 워낙 유명한 베이스고요. 그 다음에 재즈킹, 그 다음에 70S 스타일을 세 대를 만져봤는데 모두 50만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재즈킹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있었고, 그 다음에 70S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이 있었고, 지원 같은 경우에 40에서 40만원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 스윙 베이스 자체는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악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내구성도 상당히 좋았고요. 물론 외관에서 오는 약간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, 그래서 상당히 그 악기의 마감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,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은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입문용으로 시작하신 분들에게 이 악기를 가지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연주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를 찾으신다면 스윙 악기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실제로 그 연주를 또 해보고, 또 패시브 악기들이기 때문에 공연장 앰프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조합을 한다면 100만원대 이상, 또 좋은 그런 팬더 계열의 어떤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악기인 것 같아요. 라이브 연주할 때는 프리앰프 조합을 상당히 잘 섞으면 하이엔드 느낌을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녹음을 이제 홈레코드를 해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그 명료도나 해상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윙 베이스 20-30만원대 찾는 분들이라면 애쉬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70S가 참 좋고요.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실 어떤 거든지 무난하게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재즈킹 모델 참 좋은 것 같아요. 30만원 미만대 재즈킹 추천드리고요. 또 70S 저도 연주를 해봤고, 이런 예전에 낙원상가에서 그 20-30만원대 그 악기를 만져본 거랑은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스윙이라는 브랜드가 악기를 참 잘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냥 선택하기가 힘드시다면 스윙 베이스를 이 재즈킹과 70S 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.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, 이 악기들이랑 프리앰프랑 앰프랑 조합을 하면 상당히 하이엔드 느낌을 내줄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악기가 궁금하시거나 구입할 때 정보를 얻고 싶다면 덕베이스에 방문하셔가지고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사운드 샘플 비교해서 들어보시고요. 스윙 베이스는 이런 사운드구나 라는 거를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Thank you.